나이스. 타이밍 좋았다. 오씨. 아까 이게 빡쳤나? 님블 퀘스트라 고도의 컨트롤을 요구하고 있어. 네, 괜찮구나. 났다. 나 챔프 다 죽었어. 직스 죽었어. 직스. 아, 직스 있구나. 애쉬 죽었어. 오케이. 그러고 보면 LOL에는 왜 스켈레톤 워리어 같은 그런 챔피언이 없을까? 그죠? 그지? 아, 해골이 너무 그래서 그런가? 해골을 챔프로 중국에서는 그렇다며 카서스도 해골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라이엇을 중국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그렇다곤 하지만은 스켈레톤 워리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언데드 말고 난 해골 저런 거 말하는 거야. 저런 전사. 쓰레쉬는 해골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 나 스켈레톤 워리어가 아니야. 애들 체력이 많아져가지고 잘 안 돼. 그리고 혼나 뭐. 아, 왜 챔피언이 안 나오지? 히어로즈 오브 스톰? 나 아직 안 됐죠. 뭐야, 누구 죽은 거 같은데? 아, 말하다가 누구 죽었어. 오. 오. 얼렸다. 프리즈 아싸. 태양만 어떻게. 어? 와, 나 샵 가자. 아, 1000원이구나 이게. 비싸네. 샵에 불 들어오는 건 왜 들어오는 거야? 쉽지 않네요, 이 게임. 여섯 마리까지 잡네요. 파이팅을 잘해야 되네. 그냥 막 하면 안 되네. 오씨, 피가 벌써 너덜너덜이야. 애들 근데 몬스터 패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법사, 법사 죽으면 안 돼. 아, 이거 딜러가 죽으면 안 되네. 오우! 어, 안 돼! 아니? 오, 쉣! 오케이. 게임 잘 만들었다. 폭탄이 갑이네. 그러니까 탄속이 좀 느리다는 게 장점인데, 그러면 제하면은 완벽한 것 같아. 아, 진짜 먹기 힘들다. 아니 아처는 근데 뭐 쏘지를 않아. 얘가 봐봐, 그죠? 정확히 쏘는 기준이 뭐야? 폭탄면은 막 던져 그냥. 네, 주변에 있으면 막 던지는데 아처는 뭐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맞추지도 못하고 폭탄면만. 칼 나왔죠? 이거 어? 하나 갔다. 하나 가버렸어. 오, 또 나왔어. 왔어. 탄맨이 갑이야, 이제. 탄맨이 워낙에 좋아. 어차피 이거 직선으로 가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이 게임은 그냥 이렇게 해야지. 법사하고 지금 폭탄맨이 지금 가죠. 아, 못 먹었네. 폭탄맨이 쩔어, 진짜. 오씨. 어우, 사방이다, 죽어. 아, 폭탄맨 죽었어. 또 나왔어. 이거야, 얘. 여기부터가 빡세잖아. 나이스. 8일 나왔죠? 죽여버리면 돼, 이거. 어, 연사가 되는구나. 팔쟁이가 좀 연사가 되네요. 팔은 연사로 좀 괜찮네. 앞잡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맞추기 너무 까다롭다 같네. 자석이다. 위험했다. 오케이, 좋아요. 헤드로 하니까 아주 편해요. 누구 죽었는데? 나이스. 쟤 뭐더라? 뭐야, 힐 해줘. 아, 저 성령. 아, 저 성령 진짜. 아, 이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챔프가 없어. 뒤에서 덮쳐. 오씨. 와, 너무 많아. 헐, 큰일 났다. 아, 힐러. 오! 법사.
무슨 광역기 쩔고요. 네. 히어로. 아! 아, 리트라이. 리트라이 한번 가자. 다시 한번. 이거 얘 성녀 짜증난다. 신바가 너무 필요해. 잘해줘. 2탄으로 스타팅?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아, 그럴까? 아, 뭐야! 아, 잘렸어, 꼬리. 어! 아, 씨. 야, 일났다, 이거. 일났다. 와, 힐 차는 거 봐. 오, 슈퍼탄마. 슈퍼탄마 나왔어요, 슈퍼탄마. 와, 폭탄 진짜 폭탄이 사기야. 폭탄 안 죽이면 될 거야. 와, 폭탄. 폭탄 뜬 후로 완전 달라졌어. 어? 아, 미치겠네. 샵 가야겠다. 시작을 아예 그걸로 잡아야겠어. 씨. 두고 보자. 폭탄만 스타팅 갑니다. 아, 달라요. 아, 피가 엄청 없다. 근데 안정성은 기사고 데미지는 폭탄만인데. 붙으면 안 게 쉽냐고. 괜찮아. 기사 왔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기사가 제일 쓸모없게 되네요. 그죠? 어, 뒤에 있으면 뭐 할 거요? 폭탄이 진짜 제일 폭탄이. 어우. 옆으로 길러는 거 하면 완벽합니다. 아! 아니 근데 어차피 기사도 그거잖아. 부딪히면 죽잖아. 아이씨. 웃어? 얘 해볼까? 아예 원딜로 갈까? 아니 근데 뭘 하든 간에 기사보단 좋아. 레벨업?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거요. 노란 토큰 써가지고 그 탄에서만. 와, 이 연사가 폭탄은 연사가 느린데 이 연사 장난 아니야. 버프 히어로? 아이씨, 끝내버리자. 좋았어. 야, 덤벼라. 무조건 깬다.
빅딜 타임이다. 캐시, 캐시빨. 아니 쏘는 애가 나랑 탐마밖에 없어. 그치? 아니 뭐야? 제대로 안 하냐? 아니 저 칼제비들 아주 쓸모없어. 보니까 해골이 데미지가 좀 센 것 같아. 그죠? 일반 기타보다 해골이 데미지가 좀 센 것 같아. 한두 화영구는 좀 그런 것 같고. 아 활쟁이 쏘게 하려면은 뒤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되게 기분 좋다. 이거 캐시빨이다. 덤벼라 캐시빨. 야 시끄러. 파인애플? 머리 어디? 나 파인애플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 이거 하나 먹어봐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파는 거 이렇게 맛있냐? 그치? 야 이거 한번 밥 써봐 하면서 이제 파인애플 들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잖아. 하나 먹고 싶다. 골든 파인애플이라고 알죠 여러분? 진퉁. 이거 보면은 파인애플 팬으로 파는 거는 뭔가 비리가 있어.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그거 파인애플 그 골든 파인애플 막 그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비싸긴 해도. 얘네들이 산계에서 먹으면 금방 먹을 거를. 일자리였지. 오! 아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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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요. 골든코인. 방패맨이 막은 것 같다고요? 그럼 기사가 어디로.. 아닌가? 잘리는 게 없나 본데. 그죠? 아, 안 잘리네. 안 잘리네. 어 뒤에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네. 아 그럼 기사도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애들이랑 부각도 괜찮다는 얘기네 이게. 그죠? 애들이 이제 쏘는 거를 맞겠지. 대신 우리도 근접을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쏘는 걸 맞을 뿐 한 방에 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스네이크랑은 좀 다르네요. 스네이크는 다 닿으면 안 되잖아. 아까랑은 다르다. 와 성녀 그 사이에 힐 차는 거 봐. 세상에. 딜 다 넣었는데 딸피해서 바로 그게 복귀됐어. 극혐이다 진짜. 깨나요 이거? 해골은 특징이 뭐야? 약간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어 뭐지? 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 애들한테 데미지만 입는다니까? 너무 힘들나? 괜찮아, 어차피 폭탄만 남아있어. 폭탄만 남아있고.